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어제 이어가지고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 균으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 수가 있죠. 이제 시중에 파는 이제 우유하고 이 균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약간의 당과 소금 이걸 약간만 넣으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요구르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 몇 년에 한번 정도 요구르트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분이 이제 한분 계셔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이거 가지고도 해보고 저거 해보고 이제 설탕을 조금 많이 넣어보고 적게 넣어보고 균도 좀 많이 넣어보고 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제 발효 기계가 사실은 한열몇 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오만 대만 그걸로 해가지고 다 실험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는데 전부 다 사실은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아니 본인이 안 된다 그러는데 뭐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나는 되는데 니는 왜안 돼? 뭐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봐도 이제 다 요구르트가 어제 다 됐었습니다. 예, 그걸 봤고 오늘은 이제 기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세상에 나쁜 기계는 없죠. 왜냐하면 이걸 만드는 회사들이 자기들이 나쁜 기계를 만들려고 이 기계 설계를 하고 뭐 어장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뭐이 형태를 만들고 그러지 그럴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제 열심히 만드는데 이제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하고 기계마다 이제 특징이 있죠. 네, 그 이제 어떤 기계가 이렇게 딱 궁합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찰떡궁합처럼 딱 맞는 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요거 저는 이 기계에 대해서 10원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후원을 받고 전혀 없습니다. 5만 대만 기계를 이제 다 사가지고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요게 조금 제일 가격도 싸고 잘 되더라는 겁니다. 요 뚜껑 하나 있죠. 그 안에 보면 이제 요렇게 또 있습니다. 요 위에 다시 또 덮는 뚜껑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어디 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딱돼 있는 겁니다. 그요 요렇게 이제 딱 여기서 넣고 그다음에 요 뚜껑 하나 닫고 그다음에 요 뚜껑을 딱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기 스위치 있죠. 요거를 그냥 꼽으면 끝나요. 예, 꼽으면 이제 그 다음 날 되면 돼 있습니다. 보통 12시간 이상 12시간 이상 이제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저 6시간 지나고 난 뒤부터 왜안 되는데 왜안 되는데 왜안 되는데 막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냥 막 놔두고 12시간 이상 놔두면 뚜껑 열어보면 이렇게 뭉글뭉글해가지고 이제 순두부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순두부처럼 돼 있는 걸 가지고 요거를 이제 딱 해서 뚜껑 딱 닫긴 거 있죠. 그걸 냉장고에다가 넣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순두부처럼 돼 있는데 냉장고에다가 놔두면 이제 그게 차가워지면서 요 마트에서 파는 그 요구르트처럼 진득진득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뭉클뭉클하게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되는데 이제 일단은 해보는 한번 해보고 안 된다는 말을 한 100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저희들이 한번 사봤었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이것도 사실 잘 돼요. 예, 이것도 요렇게 이제 요 안에 네그 뚜껑을 넣고 요걸로 해가지고 이제 이중으로 뚜껑 덮고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됩니다. 예, 잘 되는데 이제 요거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요.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앞에 거 요거는 가격이 11,0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쿠팡에도 팝니다. 예, 그럼 11,000원 하니까 이제 요거는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요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되는 거다 확인해 봤고 그다음에 또 요런 것도 있어요. 요거는 한 7, 8만 원 해요. 하는데 이제 요거는 7, 8만 원 그러니까 요 안에 스텐이 들어가 있어요. 예, 돼 있는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스텐을 대피고 올라 그러면 이건 시간이 더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시작하는 거뭐 어쩌고 저쩌고 요거트 만드는 거 청국장 만드는 거돼 있고 하는데 요것도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거는 이제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단 가격도 비싸고 뭐두 번째 이제 청국장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러는데 뭐더 이상은 말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최고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단 여러분들이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계속 실패를 염원하고 실패를 노래를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예, 반드시 실패한다는 건 요구르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좁쌀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뭐 산을 뭐 옮긴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되는데 이런다고 되겠나 이런다고 되겠나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입니다. 예, 그게 반드시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고 노래를 부르면 반드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미생물이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100가지 될 동안 나는 되는 행동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안 된다고 노래를 부르면 뒤에 되면 큰일 나죠. 내가 안 된다고 노래를 이미 불렀고 안 된다고 10번을 말하고 100번을 말했는데 돼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안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면 카이젤 요걸 쓰면 되고 요것도 이제 보면 차이나예요. 중국산인데 근데 요 자세히 읽어보면 요 안에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요 온도를 이제 이렇게 그저 올리주는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이 부품은 이제 그게 독일제예요. 이제 조립은 이제 중국에서 했는데 그 부품 그게 독일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다는 거 온도가 일정해야 됩니다. 요구르트가 되려고 그러면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저는 제일 그 저희들이 써보니까 좋다는 것들. 이것도 안에 이제 그 온도 조절해 주는 게 이제 있습니다. 그저 정품입니다. 중국산 정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중국산 정품은 이제 뭐 어떻다는 거 이제 되게 아시죠? 예. 이것도 여기도 보면 이제 대부분 다뭐 차이나입니다. 아, 대부분 다 예. 차이나 막 그러게 이제 요 안에도 이제 중국산 정품 뭐 이런 게 이제 온도 그게 돼 있죠. 근데 요거만 저희들이 쭉 열몇 개를 사가지고 해보는데 요거만 이제 온도 그거 하는 게 독일 겁니다. 네, 독일 거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잘 되더라. 그런 것도 아마 물론 안 되는 기계는 세상에 없어요. 다잘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쓰면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이제 기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이제 간혹 되니 안 되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안 된다고 노래를 부르는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이제 유원파르스균 가지고 요구르트 만드는 거는요 정말 이거는 식은 죽먹기가 아니고 그냥 물한잔 마시는 것보다 더 쉬워요. 이거 물한잔 마시는 것보다 더 쉬워요. 예. 그걸 갖다가 되니 안 되니 이러면 뭐 저희들이 정말 뭐할 말이 없더라고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